이공계생 왕의 유튜브로 돈 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를 한 동영상에 3개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해가지고 3가지 옵션이 더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재생시간이 10분이 넘어가야 합니다. 재생시간이 10분이 넘어간다면 이렇게 3가지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이 동영상도 10분이 넘어가는 동영상인데요. 수익 창출을 눌러보면 앞에서 이 보던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동영상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딸랑 하나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는 10분이 넘어가는 동영상이라도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를 다른 세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업로드 후에는 10분 이상의 동영상의 경우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리롤 광고, 그리고 미드롤 광고, 포스트롤 광고, 네, 영어 표현으로 이제 써 있는데요. 프리롤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하나만 체크되어 있을 때 프리롤 광고로 표시가 됩니다. 프리롤이라는 것은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표시되는 것이고, 미드롤 같은 경우는 미드, 중간이죠. 그래서 중간 지점에 이제 광고가 표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스트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드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표시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동영상 콘텐츠 흐름이 잠시 끊기는 시점을 입력하세요. 광고를 표시하기에 적합한 시점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드롤 광고는 이 시간대에 표시되며 유튜브 정책에 따라 시청자의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광고 실행 빈도가 제한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광고가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옵션이 지금 보니까 또 변경사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재생시간이 10분이 아니라 14분 이상이 넘어가야 광고를 이렇게 프리롤, 미드롤, 포스트롤 해갖고 3개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냥 10분 이상이면은 이 3가지의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것은 프리롤, 미드롤, 포스트롤 광고를 넣는 거는 인스트림 방식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고, 오버레이 인비디오 형식으로, 그러니까 배너 형태로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동영상이 나오는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좀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7분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예전에는 14분이 넘어갔을 때 이제 세 가지 광고가 표시되는 그런 시절에서는 최소한 7분 이상의 시간으로 광고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거를 7분으로 설정을 해두었거든요. 동영상을 얼마 보지 않아도 가능한 광고가 빨리 표시되도록 7분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정했던 7분이 그대로 고정되어서 지금도 이제 7분인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동영상을 얼마 보지 않아도 광고가 빨리 표시되도록 해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간대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물음표를 누르면 최소한 7분 이상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시간대를 좀 더 당겨서 설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앞당기면 동영상을 조금만 보더라도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2분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2분보다는 5분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따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2분으로 설정을 하니까 미드롤 광고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분, 3분 30초, 4분 이런 식으로도 해보았는데요. 5분이면 미드롤 광고가 잘 나타나는 것 같더군요. 정밀한 실험은 아니지만 5분 정도로 할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4분일 때 광고 최소 광고 표시 시간을 7분 이상으로 했던 점을 참고하면 현재는 10분으로 설정을 10분 이상일 경우에 동영상에 그 3개 광고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그 점을 참고해서 2분의 1 시간의 시점인 5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이 5분 이상으로 최소 광고 표시 시간을 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음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시점이 5분 정도가 지금은 적당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3개의 트루뷰 인스트림 모션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후에 프리롤, 미드롤, 포스트롤 광고 설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직도 이렇게 없는데요. 여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영상 관리자로 가셔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고 수익 창출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10분 이상의 동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롤, 미드롤, 포스트롤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확인 안 한 것이 있는데요. 네, 이 동영상도 10분 이상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뷰 인스트림 광고를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세 가지로 넣을 수 있었고 한번 클릭해서 광고가 어떻게 뜨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광고가 뜨죠. 프리롤 광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제가 설정한 그 시간에 광고가 있음을 알려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이번에는 포스트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포스트롤이 뜨지 않았는데요. 왜 뜨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아까 물음표 부분을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듯이 광고가 표시되는 것은 유튜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은 시청자가 시청을 많이 할수록 제대로 시청을 할수록 광고가 더 표시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시청을 꾸준히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프리롤 광고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중간 지점에 지금 광고가 그대로 있죠? 지금 모두 시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 지점부터 재생을 한다면 이 광고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광고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꾸준히 시청해서 광고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롤도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한 결과 포스트롤 광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잠깐 나가 있었더니 광고를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겠지만 구글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알아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수익은 받을 수가 없고요. 간혹 실수로 클릭하거나 뭐 그런 경우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계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